우리 K씨한테 용기를 주고 싶은 게 지금 좋은 놈의 용기를 주는데 좋은 대학을 다니고 있고 좋은 회사 들어가서 취업해가지고 앞으로 잘 커 나가면 되니까 괜히 그런 거에 위축되지 말고 이럴수록 더 당당하고 남자답게 대하세요. 여자. 나 정말 냉정하게 얘기해도 돼요? 네. 잠깐만 제가 먼저 냉정하게 얘기할게요. 네네. K씨, K씨는 너무나 이율배반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고요. K씨, 제가 봤을 땐 자기가 나오란다면 나오고 자기 위주로 움직였던 거예요. 변화를 못 네. 받아들이시는 그러다가 갑자기 여자친구가 좋은 회사 다니고 있어요. 근데 서운할 수 있지.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. 그냥 그러니까, 자기가 그게 싫은 거예요. 아니, 내가 얘기했잖아. 당당하게 사세요, 그냥. 아니, 7시에 만나자고 그래서 아니, 저 회식 때문에 안 되겠어. 그럼 저는 제가 봤을 땐 대기업 여자친구의 남자친구 자격이 없다고 봅니다. 대기업 여자친구의 남자친구의 자격은 뭡니까? 아니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해 못하고 말이야. 뭘 이해를 못해. 그냥 이분이 약간 위축돼서 그런 건데 저기요 K씨. 네. 예 그냥. 목소리 많이 안 좋아졌어. 아니야 목소리 밝게 하시고요. 목소리 네. 밝게 하시고 저기. 28이나 됐고 그랬으면은. 괜히 전화했대. 오늘이에요. K씨 그냥 나 안타까워서 오늘 그래. 여자친구는 K씨에 대한 마음이 일편단심인데 왜 여자친구한테 아니야. 자꾸 못난 모습을 보여요. 그리고 취업 되잖아요? 더 좋은 여자를 만날 기회도 있어요. 그러니까 쓸데없는 얘기가 아니 그러니까 당당하게 아니 이게 지금 핵심이 당당하게 살아. 그러니까 그 여자한테 너무 목을 매지 마. 아니 그거 왜 기억 그럼 회식 있으면 회식 있다 그러고 그냥 네. 끝내. 여보세요? 네. 네. 아 제가 생각할 때는요 지금까지 하셨던 연애 그 연애 패턴 그쵸. 그거를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같아요. 네 맞아. 근데 본인이 아마 취업하시면 아마 더 심하실걸요? 그럼요. 그러니까는 좀 이 변화를 좀 받아들이 사랑도 계속 변하니까 그런 좀 변화를 받아들이면 좋겠어요. 힘들겠구나. 예. 힘들겠구나. 저... 깨달으셨어. 케이 씨. 네, 전화 끊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이해인지 아시겠죠? 이해인지. 네네, 고맙습니다. 예. 속보, 케이씨 오늘 잠 못 듬. 뭐 이렇게. 그럼 된 거예요. 아, 저거 좋네. 아, 일찍 나가려고 했는데, 끝나고 나서 더 안 좋은 얘기 들을까봐 무서워가지고, 쓴 상태로 만났어요. 매력이 어필이 된 것 같아요. 불화형이 답변을 주셔가지고, 지금 이제 연락을 하고, 좀 만나고 있는 사이.